여러분 안녕하세요. 1, 2, 3, 4, 왜 없지? 아, 있네. 지금 그림이 막 이상한 게 나오는데 제가 지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일단 촬영합니다. 여기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아, 제 바로 위언니 조카 딸 결혼하고 가족들 8남매 중에 7남매만 만나고 집에 가서 해먹고 이제 다 헤어졌습니다. 남동생은 3시 반 차로 KTX 타고 가야 된다고 가고 남동생과 큰언니는 김해와 진해로 출발했고 막내 동생은 대구로 출발하고 또 작은언니는 포항에 아파트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못 떠나고 아마 가까운 데 여행을 하나 봅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 형부가 중국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딸에게 축하 메시지를 사이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아유,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계속 반해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론 또 결혼한 분도 멋지더라고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제 조카가 더 이쁘더라고요. 아유, 정말 벌써 나이를 31살을 먹었다 그래요. 6개월 뒤면 32살이라고 시집 가야 된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기도 빨리 낳아야 된다고.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아기도 신랑이 나이가 있어서 아기도 빨리 낳아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랬다 그러네요. 작은 언니도 오늘 화장도 너무 이쁘게 되고 올림머리도 이쁘고 그리고 한복이 너무 우아한 색깔을 맞췄더라고요. 아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카의 드레스도 너무 이뻤어요. 조카 역시도 너무 이쁘고 얼굴이 요만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또 이쁘겠죠. 오랜만에 작년 추석 때 보고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10개월 만에 또 가족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양산 가는 버스표 7시 20분 거 끊어놨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동생이 남동생이 누나 집까지 양산까지 태워줄게요 이랬는데 제가 왔다 갔다 3시간 거리인데 포항에 또 언제 올 거냐고 구경하고 가야 된다고 그냥 버스로 간다고 문자 갈아했습니다. 큰언니하고 또 작은 남동생은 또 이해 못합니다 저를. 아쉬워가지고 포항 땅을 조금 더 밟고 있습니다. 7시 20분 차인데 10분 만에 지금 유튜브 찍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한 4년 전에 언니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 아파트 49평짜리 이사했다고 집들이 한다고 딸 다섯 언니 집에 모였었거든요. 거기에서 백숙도 먹고 그랬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형부가 중국에 발령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형부에게 안부 전합니다. 또 큰언니가 제 유튜브를 봤나 봐요. 언제 캐나다 갔다 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캐나다는 또 언제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책 출판돼서 또 큰언니, 막내 동생, 또 중국에 있는 동생 책 출판한다고 욕받다고 또 봉투에 10만원씩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팔남매니까 좋긴 좋네요. 뭔 일 있으면 또 축하한다고 봉투에 넣어주고 또 뭔 일 있으면 또 교통사고 났다고 또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계좌에 50만원 넣어주고 팔남매니까 참 이런 게 좋네요. 가족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고마워. 작은 언니의 결혼을 축하해. 상은이의 결혼을 축하해. 상은아, 행복한 결혼.